김길수님께서도 운영하시는 유튜브 방송, 유튜브 채널이 김길순의 평양만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방문해 보시면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북한을 알릴 수 있는 정보 면에서 굉장히 고급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꼭 찾아보고 즐기시고 또 구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순의 평양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제 주체 사상의 예. 이제 마지막 단 이제 사람을 결국은 이제 예. 조직화하고 세뇌화하는 건데 예. 어떻게 조직화가 세뇌화를 합니까? 그 조직화의 그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혁명운동은 대중조직화로부터 시작된다고 깔고 있어요. 조직화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러면 수령이 김일성 족속이 인민대중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김일성 족속이 이 그 리더는 리더하는 용도는 전체민을 조직화해서 수령 족속이 드디어 똘똘 뭉치게 할 때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조직화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공산운동은 대중조직화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저자들이 조직화에 대한 기본 베이스예요. 극하고 사상화, 조직화된 군중도 이게 변심이 안 되게끔 계속 사상 세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교양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직에 묻어다니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파벌이 나오고 대중이 단결되려 단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조직화 사상화는 조직화 그다음에 세뇌화 이거 정치화는 김일성 족속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산주의 운동에서 양지평인 지팡이나 같아요. 대중조직화하고 얘들을 그 사상 투지를 계속 고양시키는 정치는 정치사업은 이거 스키가 나면 양쪽이 이거나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북한은 이 조직화에서 동서고금의 그 어느 국가도 실현시켜 본 적이 없는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노예 제도에서의 노예들에 대한 관리, 출, 봉건 제도에서의 그 어떤 신분적 제도에 기초한 말하자면 모든 국민 관리술, 전체주의 국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에 기초한 조직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여기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는 수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수령을 위한다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수령은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걸 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만든 거지.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군국지 모든 국가의 모든 운영 방식을 전시 상태에 맞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잠시 군사동원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이걸 들어갔죠. 신종주의를 했어요. 수령은 신이다. 모든 게 신도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오늘 군중 조직화, 그다음에 군중 세뇌화 이거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북한 체제를 한번 보면 북한 체제는 김일성 족속을 신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체 사상을 성소로 하고 성소로 하고 예, 노동당 그 간부들을 사도 집단으로 하고 이 당의 유일적 용대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을 북한 지상의 법입니다. 유일한 실정법이에요. 이것을 10계명으로 하는 거대한 사회비 종교국가예요. 그러면 이 군중 조직화 세뇌화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는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라는 부서가 바로 군중 조직화를 담당하고 있고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 부가 바로 주민 사상 세뇌를 분담하고 있어요. 북한의 조직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는 날까지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고 딱 눌러놨어요. 모든 인민은. 모든 인민은. 모든 인민은. 네. 모든 혁명가의 일생은 조직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직 생활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북한 주민은 그 애들 내놓고 소년단 이전에 만 7세 이전에 애들을 내놓고는 다 조직군 중이에요. 벌써 그 7세 이상
그 다음에 한 9살쯤 되면 소년단이라는. 소년단. 소년단 조직에 다, 만 9살부터 들어갈 거예요. 소년단 조직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직 생활을 해야 돼요. 한 주에 한 번씩 조직 생활 총화를 해야 되고, 분단 총회 뭐 다 해야 돼요. 사상 세뇌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몇 세부터 16세 이상부터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맹원으로 다 들어가요. 청년동맹. 예, 청년동맹. 동맹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살, 20살 넘어가가지고 이제 노동당원으로 된 사람들은 노동당 조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혼녀들인, 미혼녀 말고 기혼녀들인 경우는, 그때 가서 기혼녀들인 경우는 다 직업에 따라서 직업이 있으면 직명원으로 되는 거고, 직업 청동명원. 그 다음에 직업이 없으면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맹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남자들은 기혼, 미혼 가리지 않고 사로청 동명원의 연령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직맹, 농군맹 이런 데 다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 그럼 언제 끝납니까? 혁명가의 일생은 조직생활로 시작해서 조직생활로 끝난다. 죽는 날까지.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도 그가 노동당원으로서 노인이 된 자는 또 은퇴해서 가두 세포 조직이 또 다 있어요. 거기서 죽는 날까지 당생활을 해야 돼요. 또 직명원으로서 그렇게 된 건 가두에 있는 직명 조직에서 또 직명원 생활을 해야 돼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되게 탈북을 하시면은 이제 남쪽을 내려오시면은 그런 사상적인 부분들이 언제 정도 세탁이 됩니까? 그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제 사상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사상교육 이제 조직화 생활은 그렇게 하고 선전 사업은 그야말로 노동당의 선전 정치 활동 강령에 따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뭐라 그랬냐면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의사라 그랬어요. 의사. 의사. 다 조직으로 꽉 묶어놓고 어느 조직에 사람들이 이 정신적 변화 이거를 일일이 진단해야 된다는 거. 매일 세포 말단까지. 그럼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의사고 의사가 내린 처방에 따라서 사상 세뇌라는 약을 주입하는 것은 당 중앙의 선전 선동부라고 다 그려놨어요. 이런 시스템에 북한 주민들은 다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평생 하고 났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게 홀로가분히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도 불러대는 게 없거든요. 누가 오락에서 이렇게 동무 이렇게 하세요. 네, 동무 오시오. 오늘은 이렇게 하시오. 오늘은 이런 거 좀 공부해 보시오. 이게 아예 없으니까 여기에 적응되는 게 한 6, 7년 동안 걸리더라고요. 막 마지막에 섭섭하고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그렇게 세탁되는데 6, 7년이 걸리고. 네. 완전한 조직에서의 해방, 사상 세뇌에서의 해방되는 게 6, 7년이 걸리더라고요. 크네요. 쓸모없는 인간 같고 어디도 불러대는 데가 없고 내가 과연 이 누구도 나를 터치 안 하는 이 세상에서 정확히 가고 있는지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국민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자문자답하는 게 6, 7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오늘 노는 게 맞는지. 오늘. 예. 내가 오늘 산에 가는 게 맞는지. 이것까지 다 의심스럽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다 누가 지시하고, 누가 주입하는 대로만 살아온 인생을 살다 나니까 그 대빛을 우린 못 보고 살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개 탈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훈련원을 거쳐서 나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종의 혼돈 상태를 몇 년 정도 경험하겠네요. 예, 네,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 사회에서 사회 방출되면 쫙 전력이 다 뿌려져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와 어울려서 그 진짜 쭉 성장하기가 그때까지 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질환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끼리 만나야 소통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같은 과거를 가졌으니까 같은 과거를 또 약간 아픔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치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 같은 경우도 사회에 그대로 뿌려졌으면 뭐 모르게 하겠어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단 있었잖아요 연구소에 들어가니까 거기 또 탈북민들이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또 그래도 있다 할 뿐이지 대한민국에 와서도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도 진지하게 모여서 이제 대화해본 적이 저는 없어요 정말 저는요 정말 바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완전히 이제 해결됐던 게 경우가 한 6, 7년이 지나서는 예, 이제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놓여지더라고요 마음.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아 이렇게 오대 예, 이게 따님은 몇 살 때 내려왔습니까 여기 한국 딸은 18살 때요 왔어요 그러면 딸은 몇 년까지 북한에 한 16살까지 북한에 있었겠네요 예. 그럼 딸도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그 훈련을 그렇죠. 받은 상태에 왔기 예. 때문에 예. 그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집에 혼자 내놓고 문 걸어놓고 요로도 앉았대요 왜 집에 있는가 어디 불러낼까 봐 왜 너는 일 안 하고 노는가 그런 야, 감시가 있을까 봐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런 완전히 다른 체제니까 저기는 끊임없이 얼굴 매놓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피조물처럼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는 그 자체가 자기 영역에서는 주동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뭐 네. 이 자유사회에서도 네. 그런 혼자서 견뎌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또 그런 좀 조직화된 사회를 예. 동경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올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자꾸 단체를 탈북자 탈북자 단체가 그저 식감은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도 인간 본성이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지 않나. 연대감을 좀 해봐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 보면은 서구인들에 비해 가지고 예. 이제 그런 좀 자립심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우리가 덜하죠. 밀집된 장소에 사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이렇게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은 엄청난 강건함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 황량한 사막에서 그냥 자기가 살아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토양이나 이런 부분 우리는 또 이제 골목을 나가면 또 예. 항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존성을 극복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죠. 네. 그렇죠. 여기 살다가, 네. 뭐,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 비슷한 경험을 하죠. 그렇게 되겠죠. 이제 혼자서 결정해. 네. 근데 이제 모녀끼리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따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마워하거나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정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삶이 너무나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자주 하죠. 저는 이게 북한 탈북의 결심도 최종 결심은 우리 딸 때문에. 딸 때문에. 부모는 그렇죠. 네. 나는 우리 딸보다도 내 뒤에 있는 내 부모들이 다 생존에 계셨고, 동생들이 다 평양에 있었고, 이 결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지 혼자라도 뛰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김치기 추방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도 중국으로 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것도 내가 탈북하게 된 동기가 그저 황장의 김도쿵 선생님이 정치망명했다는 소리 듣고 정신이 다 부쩍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무런 배가 고파서 뛰겠나? 나는 배고파 헤매면서도 못 뛰고 있는데 이거는 이 정치적으로 끝장난 체제 경쟁에서 진 체제다. 거기서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저 체제에 대한 버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죠. 가고 또 이런 정황에 맞춰서 시시다 구시하면서 뗐지요. 거기는 우리 딸도 작용했고 그렇게 됐죠. 예.